세계 인구 10억, 그중 하루 15만 명이 생을 마감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찾아오는 죽음.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인데. 헌데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 과연 환상인가 실제인가? 그리고 그들이 본 죽음 너머의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죽음을 겪기 전엔 누구도 알 수 없는 사후 세계. 그 금단의 구역을 체험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취재진은 사후 세계를 체험했던 정주현 씨를 만날 수 있었다. 아주머니 정말 기적의 아주머니라고. 너무 행운의 아주머니라고. 이거 그 배를 열었을 때 하여튼 피바다에 생선 조각, 생선 뭐 떠 있는 것처럼 그 장이 이렇게 다 파손이 돼 가지고 아마 5분, 3분만 지났으면 그 아주머니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주현 씨가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은 20여 년 전. 가족이 함께 명절을 지내기 위해 차를 타고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요. 뭐 그냥 아무리 와이퍼가 아무리 빨라도 그 시야를 잘 가려 못 볼 텐데. 아무도 모르게 찾아온 예기치 못한 사고. 저하고 우리 딸아이는 이제 뒷좌석에, 승용차 뒷좌석에 자고 있었어요. 졸고 있고. 우리 남편이 운전을 하고 옆에는 그 근데 이제 남자의 장 조카가 타고 그랬는데, 남편이 이렇게 담배를 예. 그 옆에 애가 담배 피우겠냐 그래서 담배불을 붙여주는 순간에 사고가 난 거예요. 정면 충돌. 정면 충돌로. 예. 순식간에 일어난 대형 사고. 사고 직후 정주현 씨는 가족들의 상태를 먼저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심한 부상을 본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때 제가 이제 장 파열이 돼가지고 막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뭐 가위로 뭐 옷 찢어, 치마 찢어 그러고 반지 빼 그러고 뭐 가위로 옷 찢으라고 뭐 그런 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깼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웬 흰 가운을 입고 요리사 모자 같은 흰 모자, 저는 그때 요리사 모자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쭉 둘러서가지고 깨끗하게 저를 씻어내고 뭐 빨래를 하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 중에 어떤 안경 낀 사람 하나가 이렇게 주도해서 뭐 빨래를 하는 것 같은데, 주변에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아주 열심히 정말 그렇게 깨끗이 하더라고요. 자신을 둘러싼 이들의 알 수 없는 행동들. 그중 가장 인상에 남았던 안경을 쓴 남자. 그녀가 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저 집도의가 예. 이제 저 보러 왔는 회진하러 들어오시나 봐요. 네. 근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문 쪽을 봤더니 저 집도한 의사분이 제가 바로 본 그 요리사 모자 쓰고 안경 끼고 열심히 하던 그분이에요. 그녀의 기억 속의 그 남자는 바로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제가 좀 웃었던 것 같아요. 그분 본 사람이라서 웃었더니 아주머니가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닌데 지금 웃으셨어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왜 웃었냐 그래서 아 제가 선생님을 봤다고 선생님을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나를 언제 봤냐고 아주머니가 나를 볼 그런 상황이 아닐 텐데 뭐 어디서 봤어요? 심한 부상으로 인해 쇼크에 빠졌던 정주현 씨. 그녀는 사후 체험의 첫 단계인 유체 이탈을 경험한 것이었다. 유체 이탈은 예로부터 신비롭고 미스테리한 현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괴테 등 수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유체 이탈 경험을 글로 남기기도 했다. 유체 이탈과 사후 체험,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거하고 네네. 취재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죽음 경험 사례를 연구한 이경순 교수를 찾아가 봤다. 실제로 죽음을 선고받은 후 다시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문헌에야만 한 2% 정도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상당히 지혜롭다고 생각이 돼요. 사람이 죽으면 금방 이렇게 묻어버리지 않고
뭐 3일장, 5일장, 7일장 네, 이렇게 예. 기다리잖아요. 네. 근데 왜 사는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왜 죽는지를 모르듯이. 의학적으로 죽음을 선고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사례는 분명히 있었다. 제가 이제 연관 케이스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완전히 죽었다고 이제 가족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종 예배 다 드렸고 사람 죽었다고 시신을 옮기려고 그 앰뷸런스를 하고 뭐 그런 조치까지 다 했는데 부인이 이제 마지막 보고 싶어가지고 막 여보 여보 그러니까 뭐 꿈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아니 죽었다고 그게 이제 뭐 파도 부인이 자꾸 오기니까 가서 혈압계 가까워보라 그러니까 재니까 혈압 올라가니까 그렇게 다시 살아난 남성은 응급처치를 받았고 7년을 더 산 뒤 다시 죽음을 맞이했다. 사후 세계와 영혼을 믿는 사람들. 그러나 영혼의 존재에 대해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없다. 미국의 한 박사가 영혼의 무게는 21g이란 주장을 펴 화제가 되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존재를 믿고 있다. 죽고 남은 사람이 영혼이 일단 이 차원으로 이동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으로. 다른 차원. 예, 다른 차원으로 이동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 개중에는 머물고 있다가. 예. 영체가 돼가지고 사람하고 같이 동거하거나 다른 사람의 몸에 빙의를 하거나 이제 이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이 있어요. 영혼이 머무는 곳 사후 세계. 영혼과 접촉이 많은 사람들에겐 사후 체험의 기회도 많다고 한다. 특히 영매 역할을 하는 무속인들에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영체질이에요. 영체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하나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죽게 되면 다른 영혼이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죠. 네. 못 가게 하고 붙들어 매주고 지가 대신 가서 쫓겨나가지고 살려주기도 하고. 다른 영혼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영혼이 하나가 아닐 때. 네. 예, 그럴 때일수록 보면은 죽어가지고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막 높다는 거. 아, 복합형일 경우. 예, 복합형일 경우가. 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종교를 믿는 사람 쪽이 위기에 처해가지고 가사 상태가 돼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난 믿죠.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죽음을 경험했던 무속인 임덕영 씨. 그녀는 남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20살 초에 자다가 일어났는데 이제 몸이 돌아가 있었어요. 20살 초에 돌아가 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풍처럼. 풍처럼. 네. 얼굴 근육 이제 입 돌아가고 왜 풍 맞으면 입 돌아가고 네. 손발 마비 되잖아요. 네, 그런 네. 식으로 잠을 자면서 내가 왜 그 호흡 곤란증 식으로 네, 네. 이런 그런 느낌이 이제 오면서 정신을 잃은 기억.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그 다음에 겪었던 그 어떤 기억들이 혼자. 예. 어딜 막 걸어가더라고. 막 혼자. 어. 그러니까 다른 식구들한테는 내가 막 호흡을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태로 병원을 실어 댕기는 거야, 그게. 호흡 곤란으로 가사 상태에 빠진 그녀. 가족들은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런데 서울 병원으로 가는데 그 심전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차 네, 안에. 네, 네, 네. 그게 이렇게 일자로 꺾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거기서 대성통곡이 났대요. 났는데 병원 도착해서 또 응급실을 좀 막 끝났다 생각하고 옮겼는데 거기서 뭐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냐 뭐 했냐 뭐 증상을 묻고 있는데 내가 이제 다시 또 꿈틀. 그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수차례 반복했던 임덕영 씨. 그때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자갈밭식으로 걸어요. 그리고 색깔은 신년스러운 그 초겨울처럼 색이 없는 것 같아. 색이 없어. 그러니까 무채색, 흑백살림, 이게 흑백빌림 네. 그런 거고 강이 흘러요, 강이 옆에. 너무도 우울하고 황량한 느낌이 드는 것. 그녀는 어떤 힘에 이끌려 그 길을 걸었다. 헌데 그 길 위엔 그녀 혼자가 아니었다. 돌아가신 아버지 손을 내가 잡고. 아버님하고 같이 걸으셨다. 예, 돌아가신 아버지 손을 잡고. 처음부터 아버님하고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갈 맞습니다. 예, 네, 네. 가고 있어. 가고 네. 있고 특이한 건 저기 한 그냥 이렇게 저 앞에 누가 있구나 정도의 거리, 예. 그 정도 거리에 갓쓴 남자들, 검은 옷에 검은 갓.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저승사자지. 임덕영 씨가 죽음의 고비에 섰을 때마다 모습을 드러내는 저승사자와 돌아가신 아버지. 그럴 때마다 그녀는 아직은 아버지와 함께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여기 가면 내가 정말 못 살아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순간에도. 그래서 막 이제 간다고 난 저기 안 간다고 이제 자꾸 손을 빼고 그러고 가자고 또 땡기고 왜 고생을 하니 가자 그러고 땡기고 그걸 이제 뿌리치고 이제 돌아서는 순간에 그 길을 왔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정말 필름이 뒤바뀌듯이 확 다른 장면이 돼. 도망치듯 그곳을 벗어나 현실로 돌아온 그녀. 그때마다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됐다고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병상에 누운 자신의 모습. 내가 나를 이렇게 보고 내가 놀래서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또 눈물이 나. 불쌍해서. 정말 불쌍해. 그 누워있는 그 병원에 이제 산소 마스크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해놓고 있는 그 내 모습이 너무 불쌍해. 아직은 이승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일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임덕영 씨는 점점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들어가야지. 이 더 시간이 늦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건 본능적인 것 같아요. 누가든 배운 게 아니라 네. 내 몸을 내가 찾아서 지금 빨리 안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어떤 그게 본능적으로 조급해지면서 이렇게 스며드는 거. 그렇게 그녀의 영혼이 육신으로 들어가면서 그녀는 다시 깨어났다고 한다. 2000년도 11월. 과연 그녀의 경험은 사실일까? 취재진은 그녀를 진찰했던 한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 순환장애 일단은 이게 기본이 있었어요. 심장 쪽으로 심장 쪽에 항상 그 부담스러운 거 그러니까 산소가 좀 결핍된다든가 피가 좀 공급이 떨어진다든가 노폐물이 많으면서 심장이 제기능을 못할 수 있는 소치. 죽었다 살아난 그녀의 경험은 단지 건강상의 문제일 것이란 한의사의 견해. 그렇다면 한의학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유체이탈이라는 개념을 일단은 심폐기능이 정지된 상태에 심장 정지를 본 상태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과연 그 영역도 순간이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 사람 죽었다. 잠깐 동안 몸의 기능이 정지한 것도 죽음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 우리 동의보감에 보면은 그 신... 이라는 학문에 보면은 유체이탈 얘기가 나와요. 아 동의보감에? 네. 동의보감에 유체이탈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있다? 실제로 동의보감 심편에선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유체이탈과 비슷한 사례가 두 가지나 소개돼 있었다. 동의보감 한글로 된 편을 잡은 게 여기를 보면 오장의 기가 끊기면 정신이 밖에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게 혼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보면은 어느 사람이 이제 주색에 그러니까 술이나 여자에 가깝게 해가지고 했는데 쓰러졌어요. 그래서 네. 그 사경을 헤매다 이제 거의 뭐 죽는 상태로 됐다가 이 사람이 또 경험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 둘이 나와서 어떤 그런 그 당신이 너무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네. 몸에서 떠난다. 즉 한방에서는 그 오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장이 가장 주축인데 오장의 오장육부 중에서 오장의 각자의 어떤 그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방은 영혼 하나로만 묶어 놓지만은 한방에는 장기별로 어떤 그 어떤 영적인 신적인 게 있어가지고 장기별로 망가졌을 때 그 어떤 세계가 다른 각도로 나타난다고 그래요.